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신약 페이지로 23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피시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보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면 좋을 뻔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육체의 시간을 허락하심은 저희 자신의 생각과 저희 자신의 육체적인 행복을 위하여 살라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조차 우리의 현상을 바로보고 고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으라 하심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기록된 바 말씀에 의미하는 말을 가슴으로 받아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보를 그 말씀에 맞추어 옮겨놓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여 이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구체적으로는 미결수입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 배편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이러한 정밀함으로 기록한 고대의 항해 문서가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항해사들에게 굉장한 지침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27장이 항해 과정을 쓰는 건데 44절까지 조금 작은 장으로 비교하면 두 장 분량의 내용이 이 항해에 묘사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쓸데없는 거 기록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항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고대의 항해술을 가르치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뭐라고 비교합니까? 큰 바다를 항해해 가는 그런 길이 인생의 항해길과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항해를 통해 나아가는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드릴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보십니다.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오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그래서 헬라어는 문법이 정확한 언어입니다. 수학과 거의 같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라고 불리운,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이 지금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자꾸 이제 잊어먹기 쉬운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이 먼저 쓴 글,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시작하고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오빌로 가카에게 쓰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첫 번째 썼던 것과 달리 그 이후 일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누구냐, 누가다라는 사실. 그러면 27장 1절에 우리는 이라고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결정됐다 라고 할 때 의사 누가는 어디까지 같이 동행하는 거죠? 바울이 압송되는 로마행 배에 같이 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에 27장 1절에 나타나는데 그 전에는 어디서 나타나고 사라졌느냐? 21장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21장 18절에 보시면, 찾지는 마십시오. 이게 어떤 기록이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 성도 돕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루 머물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을 방문할 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같이 와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대표단인 야고보에게로 방문할 때까지 나와 있었던 건데, 그 이후에 우리라는 말이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럼 기억하시면 바로 그때부터 바울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 예배에 참석하다가 성전 모독죄로 고소가 당해서 구타당하고 재판받고 하는 일이 지금까지 진행된 거죠. 그게 몇 년이 지나간 겁니까? 몇 년이?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치하에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가 이 2년 동안 뭘 했겠느냐라는 게 조금 궁금해져요. 이 과정에 21장부터 26장까지 안 나타나니까, 누가의 이름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누가가 딴 데로 간 게 아니고, 바울 곁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도행전보다 먼저 썼던 데오빌로 가카에게 써주는 누가의 첫 번째 편지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든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땐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걸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용이에요. 전하여 준 내용. 그걸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이 누가복음이라는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누가복음을 쓰느냐? 직접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녔던 사도들과 야고보 같은 그분, 그게 예수의 육신의 동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처음부터 증인된 자들이 알려준 말을 가지고 자세하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언제 알았을까? 바로요, 바울이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누가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게 유대 지역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했었을 것이다. 자,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 배편에 누가 같이 탔다? 누가가 같이 탔다. 이 정보가 나오는 거죠.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구사도대 할 때 대는 부대 할 때 대예요. 부대. 아구사도 부대. 아구사도라는 게 뭐냐? 그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를 존귀한 자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 후에는, 그게 일대 황제인데, 그 후에는 황제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우구스대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황제의 직할부대라는 뜻이에요. 황제의 직할부대에 백부장으로 있는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압송하는 책임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살피면, 왜 황제의 직할부대를 다스리는 백부장이 이 일을 맡았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했더니 나중에 뒤에 가보면
로마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로마 그 제국이 유지가 되려면 저 그 밑에 애굽 있죠?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 데서 생산된 밀이나 곡물이 로마 본국으로 이상 없이 수송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황제의 직할 부대에게 맡겼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쪽에 배를 중간에 갈아탑니다. 처음에는 연안 여객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지중해를 관통해서 로마로 가는 화물 수송선으로 갈아타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화물 수송선이 언제 출항할지 어디에 정박할지라는 권한을 누가 다 행사하느냐. 이 율리오 백부장이 행사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곡물 수송에 대한 최종 책임을 맡은 황제 직할 부대가 그 곡물 수송과 관련된 것을 다 컨트롤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런 뜻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구사도 대 뭐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직할 부대에 있던 백부장이 바로 그 곡물 수송을 책임지다가 로마로 갈 일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 바울과 죄수 몇을 네가 책임지고 로마로 압송을 해라. 이 책임을 맡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 갑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자, 이제 출발하는데 어느 배에 탔다고 그래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뒤에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뭐냐면 아시아 그러면 터키의 이 서쪽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소아시아. 그 해변으로 가는 아드라 무떼노 배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터키 해안 지역을 여행하는 연안 여객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 해변으로 간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남해안 왔다 갔다 하는 연안 여객선 있듯이 아시아 해변으로 가는 아드라 무떼노 배라는 것은 배 이름이 아닙니다. 네. 어디냐면 그 아시아의 저 꼭대기 해안 근처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목포에서 홍도행 배를 탔다 이런 뜻이에요. 아드라 무떼노라는 것은 기착지 그 도시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연안 여객선을 탔다라는 거고 2절 다시 보십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행선한다라는 건 배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죠. 마케도냐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기 정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항해 과정에 누가만 탄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갔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밝혀주는 이 동행인은 최소 세 사람이에요. 바울, 죄수 바울, 의사 누가, 그 다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근데 여러분 저기 잘 보시면 죄수 이 바울은 돈 내고 배를 타고 가요. 황제 직할 부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무료로 가요. 무료로 가요. 무료 승선자야 바울이. 그럼 누가는 돈을 내고 탔을까 했더니 의사는 항해하는 그 외항선원에 의사가 타게 돼 있어요. 왜? 긴급 환자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는 의사의 자격으로 사인을 하고 무임승차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배편에 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돈을 냈어야 돼요. 자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을 옆에서 측근해서 보좌하고 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얘기입니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까?
만사 제쳐놓고 그 쫓아가는 거죠. 죄수로 압송되는 바울을. 자, 근데 여기 왜 특별히 아리스다고를 성경에서 언급을 하셨을까 하고 상고를 하다가 아리스다고가 그 이름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리스다고라는 이 이름은 최선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최선의 통치를 하는 자. 어? 영어로 얘기하면 best ruler예요. best ruler. ruling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룰러가 통치자예요. 지배자. 최선을 얘기할 때 best를 씁니다. best ruler. 최선의 통치자, 최선의 통치를 행하는 자. 아, 이름이 굉장히 뭐예요? 이거는 무슨 황제에게 써야 될 그런 이름에 가깝죠. 그런 이름을 가진 자인데 아리스다고 하고 신약성경을 검색을 하면 한 다섯 번쯤 나옵니다. 이름이. 근데 이 행적을 쫓아가면 예, 여러분 한번 가보자. 사도행전에 세 번 나오는데 19장 예, 페이지로 22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222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9절 보시면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어디서 일어났던 사태입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신을 숭배하던 자들이 바울이 문제가 있다 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바울이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 잡아갔어요?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 즉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태가 있었었죠.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과정에 바울과 어떻게 하는 마케도니아 사람? 같이 다니는. 여러분 같이 다닌다라는 거를 우리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동행자입니다. 평생을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기서도 죽을 위기를 겪은 거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그 다음 바로 옆에 20장 4절을 보시면 예, 이거는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 성도 돕기 성금을 운송할 때에 각 지역교회 대표자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20장 4절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이렇게 나오죠. 그 여기도 함께 가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헌금 수송단에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자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동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 2년 동안 어디를 안 간 것 같아요. 여기 머물렀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에 붙잡혀가는 이 배에 같이 어떻게 돼요? 함께 가는 자가 됩니다. 27장 2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 얘기를 할 때 바울의 행적과 함께 했다, 같이 다녔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바울의 동행자 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로마행 배를 타고 같이 가서 어떤 상태까지 갔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리스다고도 같이 갇혀요. 감옥살이를 같이 한다고. 여기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4장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같이 따라갔던 아리스다고도 옥살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추정을 이래요. 로마 감옥에 갔을 때 바울이 옥에 감금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미리 읽으시는 분은 적으신가 보네.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딱 갖고에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황제의 직할 그 부대에게 병사를 이렇게 파송해서 지켜라라고만 하지 별도의 집에 가택연금 상태이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면담하게 돼 있던 상태예요. 미결수라.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같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그 가택연금된 집에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때 얘기를 하려고. 그게 아리스다고예요. 그 다음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같이 다닌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 이게 아리스다고야.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성경에 다섯 번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표현을 할 때 빼고는 다 함께 다니는 자, 바울과 같이 다니는 자, 동역자라는 표현이 써져요. 아,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3차 전도행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의 전도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만사 제쳐놓고 여러분 지도 이따 보여드릴 텐데 다시 보세요. 데살로니가가 어딥니까? 북부 그리스 마케도냐에서 두 번째 전도지역이죠. 첫 번째는 빌립보,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에서요. 거기서 구원받은 자인데 밑으로 내려와서 저기 베레아 지역에 갔다가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에 갔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하고 다시 에베소로 와서 사역할 때 거기 있다가 아데미 신전 사건으로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받고 나서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바울을. 평생을. 동행자.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아리스다고. 근데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선의 통치자. 또는 최선의 통치를 행하는 자. 아니, 그러면 통치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리스다고는 자기 이름이 통치권자예요. 최고의 통치권자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통치권자는 무슨 통치권자? 바울을 만나고 나서 다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았어요. 평생을. 야, 이게 뭐가 안 맞다. 근데 참 저는 말씀을 상고하고 하다가 꼭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안 맞는 게 있죠. 반대. 그때 기도하세요. 거기서 가르침이 있어요.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하나님 이 이름의 뜻이 무슨 얘기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어제 저녁에 좀 뭐예요? 바지장갑이 잡았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자꾸 나오는데 했더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권세 부리는 걸로 알아. 자기가 지배하는 게 최고의 통치권자로 알아. 맞죠? 그게 세상 이치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가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72페이지입니다. 신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직접 확인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2절 자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누가 높으냐, 이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거기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또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아리스다고의 뒤쪽 이름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헬라어를 제가 분해를 안 해드렸어요. 최고의 집권자라는 뜻이에요. 아리스다고가. 근데 그렇게 하거니와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세 부리고 지배하고 하는 거지. 니는 다 알잖아. 그런데 44절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게 아니다. 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야 돼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으뜸이라는 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베스트. 어? 아리스다고의 이름 베스트 룰러. 으뜸 되는 지배자. 이 아리스다고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응?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모시고 3년 동안 교훈을 받았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은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랬어요. 어? 최고의 통치자 베스트 룰러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 상고하다 제가 자꾸 돌아봤어요. 우리는 무슨 권세를 누리려고 사느냐 이거야. 예수님 쫓아간다면서 어느 권세 찾고자 애쓰지 마라. 지배하고 임의대로 움직이고 하는 게 권세로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느 게 권세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제일 베스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리스다고의 이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 안 잊어먹으실 줄 믿습니다. 이자가 그렇게 동행을 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27장 이제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있다가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시돈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 두 지역을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 부를 때는 베니게라고 부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역사 서양 역사에서는 베니게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왕국. 이스라엘 가이사랴 항에서 출발한 배가 하루 만에 어디로 간 거죠? 위에 페니키아 지역의 두로 항에 정박을 했는데 통상 이 두로 지역이 페니키아 왕국이 로마 시대 그 인근의 무역항이었습니다. 무역으로 나라 힘이 이 세상을 떨치던 그런 나라예요. 그 두로 항에 배가 가면은 항상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 에?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시돈의 배를 댔을 때 바울에게 친절히 해줘서 뭐를 허락했어요? 친구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했더라. 그러면 두로 시돈 지역에 바울의 친구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사도행전 11장쯤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바울이 앞장섰던 거죠. 다 잡아 죽이겠다 하니까 겁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떠서 성도들이 흩어져요. 어디로 올라가요? 거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 키프로스 섬과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더라.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올라가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북부 지방 베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에 교회가 형성됐더라는 얘기야. 그럼 바울은 이들과는 무슨 교류의 관계를 맺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을 듣고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뭐라고 주장해요? 예수님 믿은 거 잘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게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총회를 하러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15장 3절에 나오는데 그때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 어디를 지나가느냐? 요 두루와 시돈 베니게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회의하러 내려오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방 지역 전도했던 얘기를 다 교제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도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바울도 그 두루시돈 지역의 성도들하고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친하게. 그래서 여기서 하루 딱 머무를 때 바울이 요구를 한 거예요. 백부장에게. 백부장 날이 하루 정도 선적 하역하느라 시간이 있는데 당신 병사 하나 저 붙여가지고 저를 감독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가서 우리 교제 좀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허락한 거야. 여러분 성경에 백부장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악한 자가 없어요. 신기해요. 에? 신기해. 백부장은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잘못한 게 없어. 제가 아는 정보로 전부 다 좋은 일을 할 때 백부장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율리오도 그걸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4절 5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보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였다. 이 항해에 항로가 나오는데 바람을 거스려라는 게 뭐냐? 역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배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맞바람이 친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 바람을 피하려고 항해 항로를 어디를 따라갔다? 구브로섬 해안선을 쫓아갔다. 바람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죠. 요 가이사랴 보이시죠? 예, 여기서 2년간 감옥에 구금됐던 바울이 로마행으로 가는데, 앞에 나왔던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배를 탔다라고 합니다. 아드라 무떼노가 여기에요, 여기. 이게 아시아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는 여기서 출발해서 연안 여객선입니다. 연안 여객선 쭉 해서 역까지 가는 배예요. 지중해를 건너가는 배가 아닙니다. 그 배를 타서 하루 만에 시돈에 갔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여기서 바울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허락했고 그 다음에 다시 출항을 했는데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요. 이 가는 방향과 반대야.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제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요 여기로 딱 붙어가지고 갑니다. 바람이 일로 올 때 구브로 섬 요 해안을 따라가면은 어때요? 바람이 영향이 적죠.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바다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 요 바다를 딱 통과해서 어디까지 머물렀다? 무라라는 곳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네,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역풍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역풍. 그럼 무라에서 다시 성경을 돌아가시면 6절 보세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했다라고 해요. 여기 다시 보시면 요 무라에서 요 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드라 무떼노까지 가는 배인데 여기서 갈아탑니다. 어느 배로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그게 뭐냐?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에요. 여기. 요 이집트예요. 여기 나일강 삼각주 지대라고 해서 곡창지대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밀을 로마까지 운송하는 배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야.
여기 와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에다가 곡물 수송선입니다. 나중에 보면 밀을 수송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옮겨 타라 그래서 오르게 했다라는 정보가 7절입니다. 근데 6절이고 7절 보시면 배가 빨리 못 가요. 또 어떻게 가요? 더디 갑니다. 천천히 밖에 못 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풍세라는 건 바람의 상황, 바람 부는 상황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거를 허락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은 못 가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였다라고 됩니다. 여기서 다시 바람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지중해 이 순항선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배인데 갈아타고 이 항로대로 갔어요. 이렇게 가면 되죠. 예. 가려고 했는데 니도 맞은편, 이게 약간 섬이에요. 여기쯤 왔더니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역풍이 세졌어요. 건너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갈까 하다가 이 항해사가 이렇게 맞바람이 치는 상황이니까 일로 숨자예요. 일로 숨자. 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살몬의 앞을 지나, 여기서부터는 그레데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지금 크레타 섬. 그 섬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이 섬이 막아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보세요.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도 거의 일주일 열흘을 걸렸을 것 같아요. 어?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여.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내려와서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으로 쭉 행선해서 여기서 정박을 합니다. 이게 미항입니다. 미항. 8절 보세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예, 여기 라세아 성은 제가 표현 안 했는데 요 미항 근처에 성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이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지원 도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미항, 항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근처에 뭐가 있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가 있었다. 여기서 겨울을 놔도 돼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가.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9절 보세요.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에게 권하여,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하물이라는 것은 짐이죠, 짐. 배에다 실은 짐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좀 부연 설명 드리면 여러 날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체했다. 그래서 더 행선하다가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9절에 뭐라고 하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중에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예요? 예?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일곱 절기가 있죠. 이 중에 금식하라라는 절기가, 우리 단어로 금식하라라는 절기는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뭐가 있느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은 우리 죄를 고백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던 대로 밥 먹고 즐기고 오락하다가 속죄를 하면 그게 속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뭐냐?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서 괴롭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
군대 가서 신체 훈련하듯이, 예? 목봉 체조, 매약해, 어?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응? 울몸 일으키게 백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절기는.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이야. 근데 스스로 괴롭게 하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밥을 굶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금식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뭘 명하신 거였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금식하는 절기가 됩니다. 거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금식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양력, 지금 달력으로 하면 대개 얼마냐? 세 달을 더하시면 비슷해져. 10월 초순이 돼. 그 역사적으로 이걸 추적한 사람이 요 시기가 59년으로 보는데, 59년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대속죄일 7월 10일은 태양력으로 10월 5일이다까지 발견해냅니다. 이스라엘 달력 쫓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야, 어찌됐든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는 게 뭡니까? 지금 10월 5일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때다라는 건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건 당시에 역사 기록을 쫓아가니까 지중해가 여러 섬들이 섞여 있는 바다예요. 그래가지고 이 겨울 지역으로 들어가면은요,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그 항해가 위험해. 그 역사 기록에 보면 9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는 위험 기간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지만 위험하다. 책임져라 니네가. 그다음 11월 11일을 지나서 그 다음에 1월 말까지는 지중해 횡단 항해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연안역에서는 다녀도 돼. 근데 지금 어느 시기가 지났다라는 거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태양력으로 10월 중순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로마로 뭐 10일이나 이렇게 가면 가는데 중간에 뭐가 걸려요? 항해 금지기간이 걸릴동 말동하죠? 그러니까 여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배를 다시 운행하면 위험하다.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중해 항해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했는데 바울이 10번을 넘게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다라고 그래요. 예, 전도 여행하러. 궁금해 쳐다봤더니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도 내가 3번을 파선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지금 로마로 가는 이 로마행 이 있기 전에 썼던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이 항해가 있기 전에도 바울은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파선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어요? 세 번.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걸 아는 거야. 가지 말자. 자, 보십시오. 예, 바울의 경고가 10절인데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어디에도 타격이 있다? 우리 생명에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에도 많은 손해와 타격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항해권을 결정하는 자가 이제 드러납니다. 누가 결정해요? 선주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야. 이 배는 무슨 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 제국으로 곡물을 수송하는 수송선단에 속한 배야. 그러니까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백부장이 갖습니다. 11절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결정을 누가 했다? 백부장이 했다 얘기예요. 어? 더 가자 이거죠. 또 12절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여러분 그 항구라는 게 무슨 항? 네, 여기 슬라이드 또 한번 보세요. 네, 여기 지금 이 글에 대해 이 상황이 너무 작아서 확대했습니다. 이 살모네 앞을 지나서 이게 그레데 섬입니다. 크레타 섬인데 작은 것 같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260km예요.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나서
요 해안선을 따라 간신히 미항에 왔는데 요 근처에 라세아라는 섬도 있더라라는 얘기가 뭐냐? 겨울을 날려면 지원되는 도시가 있어야 되죠. 그게 충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 항구에서 머물기가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바울이 더 이상 가면 위험합니다라고 했을 때 백부장은 누구 말을 더 믿어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탔던 276명의 승객들은 많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12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니 지금 이유가 뭐예요? 항해의 위험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은 야, 이 조그만 미항에서 과동이라는 건 겨울을 난다라는 거예요.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니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어디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자? 베닉스. 여기 보십시오. 이 베닉스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겨울을 지내기엔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항구가 좁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가자 이거예요. 여기. 겨울에 일로 가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가서 지내자. 겨울을 날 것 같으면 야, 한 세 달 지내야 되는데 요 조그맣게 좁아터진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불편해서 쓰겠냐. 여기서 여기 가는 거야. 한 60km 정도 되니까. 글로 가서 전하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중에 밝혀지는 바이지만 누구 말이 맞았어요? 바울의 말이. 근데 같이 가는 공동체가 누구 말을 듣느냐. 결정권자인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빨리 가야 돼요. 하나라도. 곡물이 겨울을 지나면은 납기에 맞출 수 없습니다. 자기 손해가 막심해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 결정권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 다음 승객들의 태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불편해 못 살아. 응? 좀 넓은 항 베닉스까지는 가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평이죠. 뭐하고 비슷할까요? 출애굽 때 백성들이 내놨던 불평하고 똑같아요. 생명이 어떻게 위협을 받느냐라는 얘기를 바울이 한 건데 그건 관심이 없어. 야, 여기 불편해서 못 살겠다.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뭐 자꾸 세상에 대해서 신경 꺼라. 그런데 이게 불편해서 살겠냐? 똑같은 거지. 우리는 왜 만나만 먹어야 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옆에 있어가지고 마늘과 부추 시커 먹었는데 여긴 왜 자꾸 만나만 먹으라고 그래?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출항을 합니다. 자, 13절 보시죠. 아, 12절.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크레타 섬을 벗어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하고. 여러분, 이 베닉스가, 영어 아시는 분, 원래는 이렇게 발음되는 도시예요. 피닉스예요, 피닉스. 이게 불사조라는 새 이름입니다. 근데 고대에 있던 베닉스가 지금 현재에는 이 지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 봤더니 현재는 루트로라는 지역입니다. 주석서들이 이거를 발견해내요. 근데 루트로라는 지역인데 그걸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항구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면, 주석가들이 발견해내는 게 맞다면 항구 하나는 어디를 바라봐요? 이쪽을 바라보죠.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동북을. 여러분 지도 보실 줄 알죠? 위가 북쪽이에요. 지도는 항상 밑에는 남쪽, 이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그러면 이 항구라면 동북을 바라보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쪽 항구는 동남을 바라보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지형이 맞다면 이건 제가 현재 지명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이쪽에서 부는 거죠? 이 바람을 다 맞아주기에, 막아주기에 어때요? 최적이지, 최적. 이 베닉스라는 항구가. 그래서 자꾸 글로 가자, 얘기야. 불편하다. 글로 가자. 자, 13절 보십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다칠가마,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자, 이제 미항에서 떠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미항에서 떠나면, 자, 미항에서 떠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 떠나는 순간 남풍이 불다는 건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바람이. 그럼, 아, 이렇게 순풍 달고 여기까지 가네. 여기 북쪽으로 확 꺾어지는 요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기 딱 출항하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남풍이 살살 불어져. 됐다. 베니스까지 아무 이상 없다, 우리. 응? 자,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 한 줄 알고, 득의라는 건 한자입니다. 얻을 득, 뜻의. 자기 뜻이 이루어졌다. 내가 예상하는 대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닫힐가마. 여러분, 이게 배의 용어가 나옵니다. 비슷한 단어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닫힌 뭡니까? 닫. 배가 정박할 때 밑에 내리는 앵커죠, 앵커. 이게 닫히고 돛은. 배 위에 세우는 이 바람을 받아서 가게 하는 이게 우리가 돛이에요. 그러니까 닫힐 감아 올렸다라는 것은 정박에서 앵커를 걷어 올려서 출항했다라는 뜻이에요. 닫힐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러니까 여기 화면 보세요. 요렇게 이제 간 거예요, 요렇게. 네, 됐다, 이제 가자. 이렇게 가는데, 14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더라. 이게 미친 바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조금 지나자마자 뭐가 발생했다? 섬 중앙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했다.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유라굴로가 뭘까? 유로스라는 헬라어와 아킬로라는 라틴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참 복잡해요. 네. 네, 이런 거는 제가 알려드리면 그대로 도움 받으시면 돼. 유라굴로라는 게 바람 이름이 아니고 유로스가 동쪽이에요. 아킬로가 북쪽이야. 합치면 뭐예요? 동북풍이야. 보세요. 여기가 동쪽이라 그랬죠. 이쪽이 서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동북이면 이렇게 부는 바람이 내려온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다? 섬 중앙에서.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요 크레타 섬이 이 좌우 길이가 한 260km가 되는 굉장히 큰 섬인데 여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산맥들이 있어요. 근데 요 중앙에 있는 여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산일 겁니다. 이산은 산 높이가 2400m예요. 백두산 높이가 얼마? 2700m. 한라산은 1900m. 백두산 한라산 중간쯤 되는 높이가 있는 산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산맥의 영향으로 겨울이 되는 순간 바람이 이렇게 부르짖긴 겁니다. 이게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5절 보세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 바람에 맡겨서 배가 그냥 쫓아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이 바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16절 보시면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감아 줄로 선체를 튼튼히 감고 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을 내려 이런 조치를 합니다. 화면 다시 보세요. 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유럽에 속한 최남단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미치면 여기 잠깐 보실까요? 예, 지금 너무 자세하게 하나? 지금 그레데 섬이 여기죠? 여기 가우다 요 섬이 있어요. 여기. 아까 그건 확대한 거고 요 밑으로 가는 것은 아프리카에 속한 거예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유럽에 속한 최남단의 섬이보다 그레데 섬 밑에 있는 그 가우다라는 요 작은 섬이 유럽에 속한 최남단의 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내려갈 수 있는 유럽을 이탈하지 않는 최남단,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인생의 항로가. 도움이 됩니까? 거기서 간신히 뭐를 잡아요?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오라고 하네. 여러분, 거루. 예, 이거 참 어렵죠? 거루가 뭐예요? 거룩배 들어봤어요? 큰 배가 가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명정이에요. 이 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육지로 가려면 사람 실어나르는 조그마한 쪽배가 있어요. 그걸 거룩배라 그래. 근데 그 거룩배를 이 큰 배 옆에다 달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십시오. 거룩배를 그냥 달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이 파도에 움직이면 이 거룩배가 큰 배를 치죠. 깨지죠. 그러니까 심한 풍랑이 있을 때는 이 구명정 옆에다 달고 다니는 배를 끌어올려서 갑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조치도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 작은 섬 가우다 밑으로 갈 때 바람이 살짝 막아주니까 구명정을 끌어올려서 안전하게 해놓고 또 안전조치가 뭐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용하는 배는 철선이 아니라 목재선이에요. 목재판을 여러 개를 이렇게 곁대서 만든 건데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면 이 맞댔던 목재판이 삐그덕삐그덕하다 파손되죠. 그러니까 줄로 이 선체 전체를 감는 그 비상수단이 있다고 해요. 그런 안전조치를 하고 또 하나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라고 합니다. 스르디스라는 이 단어는 흐르는 모래라는 뜻입니다. 흐르는 모래. 그러니까 바다 속에 뭐가 있어요? 모래톱이 있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가 이게 심하게 이쪽 저쪽으로 흐르니까 바다 밑에 지형이 어떠냐면 모래가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서 저쪽에 쌓이고 이쪽에 쌓이고 하죠. 예? 여러분, 사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는 바람에도 하루나 이틀 지나면 여기 있던 이 산 같은 모래산이 저쪽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다 물속에서도 물의 흐름에 따라 이 모래톱이 움직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막 이 근처에 와. 그게 어디쯤 있느냐. 여기 보세요. 오늘 너무 자세하게 하나 모르겠네. 지금 여기서 저기 조난된 거죠. 이게 더 밀려나가면 이게 구레네고 여기가 현재 지명으로 리비아라는 나라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스르디스 메이저 보이세요? 이게 스르디스예요. 여기 이 지역에 뭐가 있다. 밑에 바다 밑속에 모래톱이 있고 바다 물결에 의해서 이 모래톱이 어디에 와 있는지 불확실하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여기에 걸리면 좌초되잖아. 자, 여러분들도 듣기 힘들지만 저도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단어 찾고 합니다. 그 모래톱에 걸릴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연장이라는 게 뭐야? 연장. 조폭들은 연장을 시칼이나 망치 이런 걸 연장이라고 하는데 연장이 뭐야 하고 봤더니 여러분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흠정역에서는 이 연장을 도시라고 합니다. 도. 항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도구 그게 뭐냐. 바람을 받아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돛대가 딱 서 있으면 이 천, 돛을 매달아서 쭉 끌어올리는 이 활대가 있어요. 활대. 이걸 딱 위로 피면 바람을 받아. 근데 이 활대를 내려버리면 기둥 하나만 있지 바람을 안 받아. 그래서 이 연장을 내렸다라는 뜻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그 활대를 완전히 내린 거예요. 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면 보세요. 이 바람에 쫓겨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쫓겨가죠? 그러면 활대를 계속 놓고 있으면 열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아까 얘기한 여기 스르디스
여기까지 떠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좌초되잖아.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으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요 밑에서 조치를 하기를 이 활대를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에 밀려서 가는 거예요? 조류에 밀려서.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게 그 뜻입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돛대를 내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뒀다라는 거야. 자,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대충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워낙 내용들이 용어 자체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지중해 항해 과정에서 세 번이나 파산한 경험이 있는 백전 노장입니다. 선원은 아니지만. 그 여기 대속죄일이 지나서 10월 중순으로 접어들면 이건 위험하다. 가지 말라. 했을 때 276명의 생명을 태운 이 배는 어디로 갑니까? 바울 말 안 듣습니다. 누구 말 들어요? 선주와 선장 말. 한 사람은 항해의 전문가, 한 사람은 거기에 실린 곡물의 주인. 경제 논리에 율리오가 그 말을 들어요. 또 미항에서 있으면 될 거를 베닉스로 가자라는 것은 타고 있던 선원들이, 그러니까 승객들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불편하다. 바람 맞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바람 피할 수 있는 저기로 가자라는 말에 대중 논리와 경제 논리에 바울의 조언이 묻힙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 때, 야, 우리 말이 맞았지? 하고 특이한 줄 알았지만, 금방 무슨 바람을 맞아요? 역풍을 맞습니다. 동북풍, 유라굴로.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해가 자세히 기록된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 경제 논리를 쫓아가지 말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쫓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수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자, 인격. 자유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보다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둘이 같이 부부생활해도 되지. 왜 옆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당신한테 피해 준 거 있느냐? 이 사람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의 다양성이야. 무지개 색깔이 빛이 하나가 아니라 일곱 개로 쫙 퍼지듯이 그 사람이 원하는 성 정체성 쫓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중 논리죠. 뭐 잊어먹은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이렇게 살라 명하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제낀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이에요. 죽으면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아버지인 줄 모르고, 그냥 눈이 아래로 향해가지고 쫓아가는 인생의 항해 선에서 누구 말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내가 계획한 게 있을 때, 야, 상황이 이게 맞아 득의 한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맞바람, 방해되는 바람을 맞을 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여기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게 뭐하고 에코,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뭐하고 저희가 득의 한 줄 알고. 득의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 뭐라고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크레타섬 중앙에 있는 2400m 고지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바람 때문에 사실은 엄청 빨리 가요. 열 나흘 만에 노마 앞까지 가 있어. 나중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역풍을 맞을 때 반항하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쫓기다 쫓기다 유럽의 최남단 가우다 밑을 지나가게 되죠.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최남단 한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너 됐다라는 얘기를 안 해.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작한 저 유라굴로라는 바람은 어디서 끝납니까?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때까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18절 보세요.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궁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이 상황이 점점 진행이 되는데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배 무게 줄이는 겁니다. 배 무게. 바닷물 속으로 침몰하면 안 되니까 배 무게 줄이는 거. 그 뭘 집어던져요? 짐. 이 짐이 뭘까? 거기 탔던 276명의 승객이 애지중지하던 소장품 있잖아. 가방 이런 거. 어? 여행 물품. 그게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애지중지하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 던져야 되는 짐이에요. 짐. 여기 짐을 던졌다라고 돼 있어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을 향한 항해길에서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건 내 생활 필수품이야 하고 챙겼던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합니까? 전부 다 그건 내가 가는 길에 짐이다. 던져라.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궁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 18절부터는요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궁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18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 에? 지금 같이 가는 누가와 아리스다고 할 것 없이 살기 위해서 모든 짐을 내다 버리는 거예요. 예외 없이 버려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행가방 들고 못 들어가요. 핸드백도 들고 못 들어가요. 맨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버려라.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뭐를 버려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배의 기구는요. 항해를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에요. 맞죠? 그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래요. 야, 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유, 하나님, 그치, 이거 필요하죠? 그것도 버릴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유, 안 돼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건 있어야지. 왜 이것까지 버리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은 버려라. 항해 도구마저 버려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거 짐스러운 건 줄 알고 버려라. 네가 네 인생 항로를 꾸려갈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항해 도구들도 마저 버려라. 한 후에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노마 몰타섬까지 그냥 가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야. 이 풍랑에. 자 여기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뭐가 안 보인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낮은 해를 봐야 정상이고 밤에는 별이 보여야 정상이죠. 근데 낮인데도 해가 안 보여. 왜 그래요? 캄캄한 구름에 쌓여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아예. 밤에 별 안 보이는 건 당연하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곳에 처해 있습니까? 자기한테 질문하시고 이젠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인생 항로를 가는데 앞날이 깜깜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 속에서 터져나오는 절망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끝에. 이렇게 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내 앞에 닥쳤던 어려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다? 구원의 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20절에 여러 날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해가 안 보여. 밤에는 별도 안 보여. 캄캄한 구름 속에서 폭풍우는 계속 몰아쳐. 이게 여러 날이라고 하는데 계산해보면 열 하루입니다. 열 하루. 왜 열 하루가 나오느냐면 27절에 보면 열 나흘 날 되는 때에 육지로 접근하는 상태가 벌어져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배의 도구를 다 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14일에서 사흘 빼면 열 하루 나오죠. 열 하루 동안 밤이고 낮이고 태양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폭풍우는 계속 몰아치는 상황이 진행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살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살 소망 없어요. 저는 이러한 경험은 못했는데 잠깐 도움이 되시라고 전에 저 목포에서 배 타고 홍도 가는 그 여객선을 탔던 적이 있어요. 그게 9월 초쯤인가 되는데 목포에 가가지고 배편 딱 티켓팅 승선표 끊으려고 하니까 방송이 태풍의 여파로 배가 뜰지 안 뜰지 모르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봤더니 바람이 무슨 바람이 불어 잔잔한데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한 15분 남겨놨더니 안내방송이 나와요. 출항하기로 했으니 표를 매매하십시오. 사서 탔어요. 한 30분을 가는데 잔잔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랬지?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선 내에 방송이 나옵니다. 잠시 후 이 배는 외해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갔던 건 내해예요. 내해. 내해와 외해가 있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뱃사람들은 알아요. 잠시 후 이 배는 외해에 진입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근데 홍도 가는 그 쾌속선이 시속 90km로 달려요. 어마어마하게 빨라. 그리고 밖을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출항하면은 이 문을 완전히 다 밀폐 안에만 있어야 돼. 위험하니까.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요.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예고된 파도는 2m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몰랐어. 파고가 2m면 실제로는 골과 마루의 사이가 4m가 나와. 무슨 얘기냐? 잔잔한 파도죠? 파도가 2m가 올라갔어요? 그럼 밑으로 뭐가 생겨요? 골이 생겨. 4m가 돼. 그러니까 시속 90km로 달리는 이 여객선이 어떻게 가느냐? 파도가 올 때는 이걸 뚫고 지나가요, 그냥. 이렇게 탈 시간이 없어요. 90km라니까? 미사일처럼 뚫고 지나가. 근데 골이 딱 만나니까 이 밑에가 있어요, 없어요? 허당이야.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어? 확 내려가죠. 뚫고 지나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한 10분 하니까 있잖아요. 점심에 뭐 먹었는지 다 확인시켜줬어요. 장사 없어요. 장사 없어. 이 상황을 알아요. 이 파도는 어땠을까? 볼 것도 없지. 이 희망이 없는 열 하루 동안에 여망,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다 사라진 뒤에라야 자 21절 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뿐 하였느니라. 바울이 하나 확인하는 게 있죠. 누구 말 들었어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생각해봐라. 아 여러분 이거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누구 말 들었어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되짚어볼래?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로에서. 경제적인 논리 주장하는 자,
대중에 에?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그냥 편한 대로 살자 하는 그 소리 듣지 말란 얘기야. 어디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 이제 얘기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몰아치게 한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재물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편안한 삶 미항은 불편하니까 베닉스로 가자 했던 그런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뭐는 남아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복음이 여기입니다. 그 생명만은 아무도 손상이 없으리라.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이제 나오죠. 왜 이제 안심하라 라는 바울의 말이 나오게 되느냐면 바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해준 게. 에? 무슨 말을 했어요? 24절 바울이 두려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자 누구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야. 바울마저도. 그렇죠. 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될까? 걱정 없겠습니까? 바울마저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뭐예요?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복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목적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게 다가 아니다. 이게 또 하나 더 있다. 바울아. 네가 가는 행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너랑 배를 같이 타고 가는 모든 사람 생명 너에게 맡겼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겼다라는 게 무슨 뜻? 다 산다라는 거죠.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인생의 길을 큰 폭풍이 치는 바다를 건너가는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써진 이 항해의 기록에서 저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항상 신앙의 위기는 보세요. 바울이 처음에 미항에서 떠나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하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짐, 배뿐만 아니라 너희 생명까지 위험해 되니까 가지 마라. 이 목소리를 듣지를 않고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선조와 선장의 말, 전문가의 말, 또 군중들이 얘기하는 여기 겨울 나기에 불편하니까 베닉스까지 가자라는 그 말, 그런 말에 귀를 빌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에 귀를 닫았을 때 신앙의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위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후에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실 때는 바로 그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언제 선포가 돼요? 가우다라는 유럽의 최남단 섬을 통과할 때 우리 인생에서 어디를 통과할 때 인생의 밑바닥을 통과할 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을 때 폭풍우는 계속되고 낮에 태양빛을 잃고 밤에 별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25절에 오면 23에서 25절까지 오면 우리가 듣는 목소리는 항해에 관한 전문가 선장의 소리가 아니고
권력을 쥐고 있는 백부장의 소리도 아니고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선주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불편하다라고 자꾸 떠드는 불평하는 군중의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네,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신앙에 항해를 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선고하면서 제 마음에서 드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따라가지 맙시다 라는 생각,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럴듯한 소리라고 맞장구치지 말고 오직 어디에만 우리 마음을 열어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적 있나 기억하세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지를 줘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 문을 열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신다고요. 너 지금 쫓아가는 게 네 생각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너 두 개 다 양발 뒤질라고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냐? 가르쳐 주세요. 가르침 받고 계세요? 기도에 응답 받으세요? 기도에 응답 받는 우리 은혜로운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항해의 위험과 해도 달도 볼 수 없는 희망이 사라진 그 마지막 항해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한 것 기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 마음속에서 들리는 유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속에서 울리는 말씀 붙잡고 저희 생각 바꿔가고 저희 행보 옮겨놓는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